경복궁 타령이나 군밤 타령으로 유명한 경기 민요는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유산입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이 경기 민요 특정 유파만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다른 유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유성 기자가 직접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경기 민요 명창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피켓을 든 채 꽹과리까지 칩니다. 문화재청은 흥건과 무지로 경기민요 새 유파를 갈갈이 찢어놓는 만행을 즉각 멈추고 국민과 국악인 앞에 섰고 대세하라! 경기민요는 묵개월과 안비취, 이은주 유파로 나눠 전승됐습니다. 하지만 문화재청이 최근 안비취 유파만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움직임을 보이자 전승자들이 이틀째 항의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바라는 게 아니라 오랜 세월 내려온 각 유파의 전통성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특정 유파만 무형문화재로 인정된다면 다른 유파는 사라질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은주, 묵개 선생님의 제자들은 당장 처리를 하지 못하고 안비치 선생님네 쪽으로 가서 다시 배워야 된다는 이런 지금 실정에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009년 이후 유파 관련 내용을 고려하지 않기로 했고 이번 선정도 수차례 논의를 거쳤다는 겁니다. 전승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그 부분에서 보유자 충원의 필요성이 있을 때 실시를 하는 거라서 경기민요 심의 결과는 문화재청장 최종 심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쯤 결정됩니다. 방침을 바꿀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전해져 전승자들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OBS 뉴스 조성입니다. 11시부터